2100. 9%. 일단은 무기 보조를 먼저 맞춰야겠네요. 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아, 끝났습니까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, 갑자기 전화 오셔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아, 일단은 무기 보조를 맞춰서 세트를 어떻게 갈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군요. 예. 사카 웨이브로 갈지. 예, 저 사카 웨이브로 가고 싶어요. 아, 사카 웨이브로. 예. 그럼 무기를 파풀 맞춰서 모자를 바꿔야겠군요. 예. 1, 2, 3, 4, 5, 6, 7. 이거 뭔 소리야? 펜턴트를 열고 고이피를 하면은 9셋이 되긴 하겠네요, 보장이. 예? 펜턴트를 열고. 예. 플래티넘 카우 크로스링을 고귀한 EPI 만지를 하면은 4카 5앱에 9보장 셋. 예.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 보조 맞추고 고귀한 EPI 반지 펜턴트 열고. 아, 근데 결국에 어차피 벨트도 바꾸긴 바꿔야 돼가지고 일단 반지는 고EP를 쓰긴 해야 되겠네. 이벤트 링이 없으면은.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지. 근데 나로는 수공 몇 정도 돼요? 가로타로 갈 수 있어요? 지금 이 상태로도 뭐 부공 방모 같은 거 맞췄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젠팩업을 좀 해야 되겠죠? 예, 알겠습니다. 아, 원래 있던 거 나름 꽤 많이 했는데 왜 바꿨습니까? 아, 제가 원래 듀블에서 듀블이 사냥에서 근로잖아요.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나루로 하면 그 쇼다운 정도, 아, 쇼다운 정도가 아닌데 그 나루 스킬 있잖아요, 4차 스킬. 네네. 그거 사용하면 뭐 업이 빨려진다고 해서. 사냥 속도가 나루가 빠르다 그래가지고요. 예. 무기 보조 맞추고 4카 5F 하면은 방모만 얼추 맞추면은 될 것 같은데. 네네. 그리고 젠백업 하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. 젠팩업에 무기 보조 바꾸고 일단은 펜턴트를 하나 연 다음에 고이피를 잠깐 쓰시지요. 그럼 4카 5앱에 9보장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좀 젠팩업을 하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더 궁금한 거 또 없습니까? 아, 저 이거 궁금해요.
네네. 먼치님은 지금 바이퍼 키우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대체 얼마 쓴 거예요? 아, 바이퍼에 돈 얼마 투자했냐고요? 예. 안 했는데요. 예? 네, 안 했습니다. 네, 안 했는데요. 아, 네, 뭐 하시고 궁금하십니까? 아, 매소 얼마 썼냐고요? 그 캐릭터에다가요? 아니, 아니, 현금에. 안 했는데요. 아니,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셀 수가 있어요? 시간을 때려 박았잖아요. 2년을 때려 박았는데 그 정도 나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또 뭐가 궁금하십니까? 2년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씩 사냥만 해보시지요. 예, 알겠습니다. 아, 네네. 고맙습니다. 예. 누구요? 콜라게주아님, 별풍선 20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